예,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광주 지역 책임 맡고 계시고 요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예, 그 1월 29일 날 브라질 상파울로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는 그런 부탁과 함께 우리도 오늘 메시지 듣겠습니다. 그럼 오한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주신 은혜와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와서 간증하신 분처럼 제가 키가 딱 그만해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오면은 저에게 굉장히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은 간증도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롭고 분위기도 은혜롭고 모두가 은혜롭거든요. 아까 특송해 주신 우리 자매님들도 아줌마들이 원숙함과 청년들이 발랄함을 이렇게 겸비를 하셨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대단한다, 하다는 말을 근래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존경하는 한 선생님보다는 몇 살 어리지만, 그래도 저도 조만간에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선교지로 간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들 그래요. 대단한 게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 내용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대충 단순하게 사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다들 나보고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대충 단순하게 사는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형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거예요. 그게 뭘 몰라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이 그 해석이 맞는 해석 같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자. 여기 아래 한 걸로 어떻게 들어가나? 참 이 바닷가라는 것이 오한도식이 아니면은 한글 프로그램 오케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야 너 파일을 어디서 보라느냐 내식하고 완전히 다르네. 블로그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늙은이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 메모리 스틱 좀 불러내줘요. 오케이 됐어요. 아닌데?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뭐라 그러나 하면 쇼를 한다고 그러죠. 요즘 쇼라는 게 그 유행을 하는데 좀 쇼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같이 쇼쇼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인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퇴장하네.
날씨가 좀 가늘죠? 제가 조금 이 가늘진 않아도 우리 아들이 굉장히 가늡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그 간증 겸 받은 은혜 겸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살아보니까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저 67 정도 됐으면 아마 그 정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받은 경험, 이제 교훈과 경험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4시 3분인데, 4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제, 부모의 결단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에는 조금 어감이 와닿지 않죠. 그러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내 후대의 삶을 결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로다. 90년대 중반에 지금부터 약 12, 13년 전에 중국의 우리 광주에서 싱글자매 둘이 조선족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봉사를 2년간 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1월 말쯤 됐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흑룡강성 영안읍이라는 도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춥더라고요. 길에 쌓인 눈들이 그대로 다져지고 얼고 녹고 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구름이 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선족 그 중학교 교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저보다 한 4, 5년 더 연상이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한 살 더 젊으시더라. 그때 당시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동향뿐이에요. 충청북도 영동군. 제 아버님 원적지거든요.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일제 때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신앙상 뭐 티격태격 문제가 생겨서 그걸 피해서 만주로 가셨어요. 큰아들은 한국에서 나오셨고 둘째, 셋째를 만주에서 나오시는데 제가 셋째니까 좀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 교감 선생님은요, 할아버지가 이제 농토를 찾아 만주로 가신 거예요. 그게 해방이 됐어요. 그 교감 선생님 부친께서는 뭐 당시에 조선으로 가도 그렇고 여기 있어도 그렇고 가봐야 땅은 없고 여기는 일본은 땅이 있고 이 현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저앉으신 거죠. 이게 조선족이 되신 거예요. 후손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분 봉급이 당시 12, 3년 전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만주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사역자가 되셨어요. 해방이 된 다음에 조만 국경이 봉쇄가 되고 로스케, 러시아 군대를, 소련 군대를 이제 로스케라고 하는 로스케들이 압록강 그 중국 쪽을 봉쇄하고 이제 지켰을 때인데 부모님 말씀을 이제 들은 거를 회상해 보면은 만주에 계속 있으면은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귀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 조만 국경은 봉쇄가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심어하시던 교회 집사님 중에 말 두 필이 끄는 쌍두마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깜깜한 금은밤을 택해가지고 그 마차 뒤에다가 이불 보따리들을 잔뜩 쌓아서 꽁꽁 묶고 그 앞에 어린 세 아들과 부모님과 마부하시는 집사님 가족까지 타고서는 금은밤에 압록강 그저 다리로 간 거예요. 로스케들이 서 쓰는 척하고 돌파해서 냈다 달렸답니다. 뒤에서 빵빵빵 속을 쏘고 영화 같은 탈출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 부모의 결단이 그 후손의 삶을 결정지어요. 그건 그런 겁니다, 그것이. 여기 저, 한승님 자매님도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근데 한승님 자매님 부모님도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만주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 손자, 그 후손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자유만이냐? 아니죠.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일상생활과 직업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며 사느냐, 그거 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한 단어로 한다면은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은 신앙의 자유 외에도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일하는 자세, 여러 가지 인격 많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의를 행하는 거죠. 너와 내 후손이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나의 어떤 결정이, 어떤 결단이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느냐, 복되지 못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그 부모님의, 저희 부모님의 결정의 결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 자녀로 자랐지만 부모의 믿음에 편승했지, 이 대학생이 돼서 보니까 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철이 들면서 부모의 믿음에 무더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약속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목사 아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정 나의 구원의 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믿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원의 주로 내 심령에 정말 내 마음으로 모셔드린 적이 있느냐?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다면은 목사님 아들이든 아버님 심어하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가지고 교인들이 어 목사님 그 셋째 아들 믿음 좋아 라고 얘기를 했든 어쨌든
그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근데 뭐 눈에 빛이 번쩍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슴이 뭐 찡하게 어떤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 진짜 내가 주님을 모셨나? 왜 나에겐 뭐가 안 일어나지? 그런데 변화가 분명히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의 의미가 와닿지 않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을 모시기 전에 뭐 이런 거야 뭐 죄가 아니겠지 하고 심상하게 여기고 행동하던 것들이 아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변화 아닙니까? 그게 변화죠. 그러고서 나는 영적으로 잘하고 싶다. 상당히 영적인 성장을 갈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UBF가 목포에서 처녀 선교사,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서울에도 종로가 어딘가 이제 조그만 공간 얻어서 서울 사역을 할 때였고 CCC가 명동 골목 속에 있는 어느 건물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거기가 CCC 본부였습니다. UBF, CCC, 뭐 또 어느 선교사님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뭐 YMCA 활동, 뭐 대학교 또 기독학생회 활동, 뭐 교회 청년회 활동, 하여튼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비게이터를 만났죠. 그런데 저는 좀 뺀질이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을 때 가고 그 다음엔 안 가고 딴 활동하고. 그러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습니다. 그래도 믿음 좋은 사병이었거든요. 김신조 일당이 내려오던 때에 이제 훈련을 마쳤던 때인데 농산훈련소에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딱 들어가고 첫 수요일 저녁에 영내 교회에서 땡 이제 그 스피커로 뭐 이제 알림이 나오는데 내 원장님 뭐야 교회 가도 됩니까? 놈 새끼 봐라 이 새끼라고 여러분도 새끼 많이 써요. 이 컴퓨터 쓰면 탐새끼 쓰잖아요. 이놈 새끼가 하면 나와. 그때는 정말 그 줄 받다가 난무하던 그런 그 군대에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가서 교회 가다 나한테 걸려서 후들게 맞아가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아무 말 안 할 놈들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요.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대요. 또 나갈 놈 없어?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두 놈 위에는 다 가짜니까 교회 가다 걸리면 죽어. 너희들 가. 어쨌든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아침 저녁 병건의 시간을 내무반에서도 가졌습니다. 갔다 보면 군화장이 날라와요. 야 오이병 잘 나오면 노스사 앉아서 울지 말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자원해서 월남을 갔습니다. 강원도 오미에서 한 달간 월남 정글전 훈련을 받고 닷새 동안 배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적어도 몇 명이 전우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명 정도 월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월남에 가서 저는 보통 1년 근무하는데 2년을 근무했어요. 어학병이 돼가지고 처음엔 포탄 관리병으로 가지고 그 포탄 105mm 포탄 두 개 들은 게 한 박스거든요. 두 사람이 들어주면 어깨에 메고 트럭에다 올려놓고 그 뭐 또 후송하고 하여튼 무지 고생을 한 서너 달 했습니다. 근데 어학병 뽑는다를 시험을 봤는데 돼가지고 3개월간 월남군 총사령부 안에 있는 군사원학교에서 3개월간 월남어만 공부하고 뭐 성적이 괜찮았는지 이제 주월사 보안부대
대로 차출이 돼가지고 정보과 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좀 기간 연장을 해야겠어. 월남에서 2년 근무했어. 남자들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2, 3년 군대 생활한 거 평생 풀어먹거든요. 여자들은 아무 재미없는 얘기인데. 2년 근무를 하고 귀국하는 귀국선상에서 감사 기도와 자백 기도를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일생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했어요. 자백 기도는 아침, 저녁 보던 성경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갈 때 찾아드는 성경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도는 한 명도 못했어요. 원인이 뭐냐? 아,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구나. 불타는 애국심과 건강한 신체만으로 전쟁터에서 전투를 할 수 없어요. 전투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그의 불타는 애국심과 강건한 체력만 인정을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을 하면요, 그 부대는 골치 아픕니다. 아군의 위치를 적군에게 노출시켜서 공격받게 하든지, 무모하게 야! 뛰어나가다 적탄 맞고 쓰러지면은 그놈 구출해내느라고 전우들이 몇 명이 쓰러져요. 실제가 그래요. 아무리 훈련이 되어 있어도 애국심이 없으면은 그것도 쓸데없어요.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군요. 제가 제대하면은 영적인 훈련에 헌신하겠습니다. 귀국선상에서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다음에 저희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을 했죠. 귀국선상에서는 훈련받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예, 우리 주로 보는 개역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아까 우리 암송한 말씀,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가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볼 권자, 돌아볼 고자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안 쓰는 용어죠. 권고가 돌봐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가끔 보고 인용을 합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이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그 훈련에 헌신을 했습니다. 한번 헌신하면 그 헌신이 지속되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까 간증해 주신 분, 암송하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헌신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지속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편하게 되면은요, 오만방자해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점검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퇴보한 나, 그걸 본다는 것은 굉장히 참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모습입니다. 훈련에 들여줘야겠다. 이 훈련에 들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많으신데 군사훈련과 육체적인 훈련이거든요. 정신훈련이기도 하고
훈련은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측면이 있어요. PRI라고 있습니다. Primary Rifle Instruction이죠. 기본 이 소총 사격 훈련인데, 그거를, PRI를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린다고 이제 훈련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훈련은 같은 거를 이 나의 삶의 그 일부가 되고 몸의 일부가 돼가지고 반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형성되기까지 훈련하는 게 훈련. 영적인 훈련도 그것이 삶과 인격에 배들도록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 이 영적인 이제 훈련에 들여지고 나서, 그 다음엔 훈련이 어느 정도 훈련에 들여지면서 인생을 두고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자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1971년에 그 국제기구로서부터 풀스칼라십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왕복 교통비, 학비, 생활비, 용돈까지 완전히 다 나오는 거였습니다. 70년대 초는요, 한국보다 북한이 더 잘 살던 때였습니다. 세상이 제 것 같았는데, 71년, 72년을 넘어가는 겨울에 한편 영어 공부를 하고 한편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45장 5절이 딱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유체에게 재앙을 내리려.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바룩은 서기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도 당시 그 왕과 백성들에게 마음에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전과 왕궁 출입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제 받아 적도록 했어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다가 왕에게 갖다 주면은 왕은 옆에다가 화로불을 펴놓고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받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서 그 불에다 태워버린 왕이었어요. 근데 바룩이 무슨 자기 자신을 위한 대사를 경영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자기 친구이며 또 하나님의 대언자기도 한 예레미야의 어떤 그 능력을 탐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건 뭐 다 학자들이 가설이죠, 가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룩이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경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 너희 생명을 전쟁터의 노량물처럼 지켜주겠다. 전쟁터는 파괴의 현장이잖아요. 모든 것이 불타고 깨어지고 뭐 야단이 나는 게 전쟁터 아니에요? 승자가 이제 노량물을 찾습니다. 가치가 있고 손상이 안 된 게 기념품으로 탈취가 되는 거죠. 바로 너희 생명은 털끝마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 심장을 딱 이렇게 큰 갈고리로 딱 꿰인 것처럼 꿰가지고 저를 놓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유학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나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공부가 돼야 말이지. 그해 겨울 이제 공부는
다 제쳐놓고 이제 성경만 읽고 저하고 씨름만 저 자신과 이제 싸움만 하는 거죠. 아, 이 말씀으로 마음을 갈구지로 탁 꿰놓으시고서는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 바룩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개인을 향하신 어떤 그 특수 약속으로 사용을 하시는가 보다. 일반 약속과 특수 약속은 달라요. 특수 약속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특수한 약속으로 사용을 하시는가 보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명하신다면은 저 포기하겠습니다. 유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미친놈 된 거죠, 완전히.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 자신을 향해 죽는다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무지무지 어려운 거더라고요. 우리 다 헌신했잖아요. 근데 삶의 현실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못되지 않은 것, 그런데 주님께서 나보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과 생겼을 때에 그거 정말 처절한 싸움이에요. 상당히 힘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아는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선생님 네 여분 미국에서 몇 년도에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73년도시죠? 두 분이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시던 분들이었거든요. 연세대 화학과였습니까? 화공과였습니까? 화공과. 화학과, 당시에 화학과 학생들은요, 화공과 애들을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 화공과에서 만든 그 화학 물질들이 그게 순도가 그 형편없는 게 그게 그것도 그 물질이라고 만드냐. 화공과에서는 화학과를 0.몇 그램 만들어 놓고 순도 높다 그러는 거 그게 뭐냐. 이제 그러던 시대에 어쨌든 화공과를 나오셔서 미국 유학을 가셔서 석사 학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힘든 그 공직 사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아주 잘 나가시던, 그때 아마 귀국 안 하셨으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셨을 텐데, 그걸 다 접고 한국에 오시니까, 저만 도운 사람이 아니고, 저 한 선생님의 분도 상당히 조금. 그 스페인어로, 이런 사람이 로꼬라고 그러거든요. 여자는 로까라고 그러고.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대학 시절 주님께 헌신했고 월남에서 교육하는 교육선 안에서 훈련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원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기대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 헌신했지만 스스로 세운 인생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헌신의 모양을 갖추더라고요. 하나님을 포장지로 쓰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으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실제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는 이 처절한 자기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하여튼 굴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유학을 간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인생이 쫙 내다보이는 거예요. 저는 축산가공학을 했는데, 그래서 유영섭 선생님, 그, 같은 대학 나왔죠? 무슨 과 하셨어요? 낙농과예요. 몇 기생이시더라? 7기, 제가 6기거든요? 11기, 6기, 제가 6기예요. 이게 이제 5년 후배신데, 아, 여기 후배가 있다고요? 기분 좋네요. 제가 축산대학 다닐 때 축산가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육아공에 관심이 많았어요. 밀크 프로덕트. 근데 당시 육아공은 한국 육아공은 아주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로 사거리에다가 마가린을 빠다라고 크게 그 옥상에 간판에 붙여놓겠어요. 빠다하고 마가린은 달라요. 버터는 유지방으로 만드는 거고 마가린은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지방을 이 경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트랜스 오일이라고 해요. 트랜스.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마가린을 빠다라고 종로통에다 크게 옥상에다 이렇게 간판을 해놓고 팔던 시절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보고 저래도 법에 안 걸리냐? 안 걸리던 한국이었죠. 그러니까 육아공을 외국에 가서 한다 그러면은 쫙 앞이 내다보이는 거였어. 근데 평안이 없었어요. 포기한다 그러면은 내일이 깜깜한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 방랑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여행을 좋아해서 중3 때 무전여행을 몇 달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결과는 돌아오니까 제적을 당한 거였지만 그래도 전 도둑질은 안 했어요. 가다가 시골이든 도시 작업장이든 가게 되면은 좀 무전여행 하는 학생인데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래 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하면 기술 배우죠. 일하면 먹여주죠. 일하면 재워주죠. 그 이튿날 학생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갑니다? 버스비야 돈 주죠? 일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일합시다. 부산에선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 몇 명의 그 젊은이들이 야 너 이리 와. 왜요? 이리 와 임마. 너 우리하고 같이 하면은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매일 저녁 영화 보여주고 뭐 저쪽은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여행하러 나온 학생들 집에 갈 거예요. 그렇게 보니 대개 집 나온 놈들은 새 운동화 신고 나오거든. 근데 너 운동화 보니까 한 석달은 넘었겠어. 거짓말하지 마. 아, 정말로 나 집에 간다고. 소위 공갈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거기 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흠뻑 맞고 그만뒀죠. 조폭도요. 조폭에 헌신하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패싸움하다가 다치면 고쳐주고 결혼했는데 어쩌다 걸려들어가면요. 가족들 다 돌봐주고 경찰, 검찰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해주고 일찍 빼내주고 다 해요. 배반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영화에서 안 봤어요? 조폭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폭 두목만도 못한 하나님이냐? 정신이 버쩍 들더라. 정신이 버쩍 들더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냐?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24절과 33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외람되게도 하나님을 감히 조폭과 비기다니. 아니, 조폭만도 못하게 믿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삶의 현실과 주님의 명령 사이에서의 그 갈등,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가는 거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내어 던져넣는 전폭적인 순종,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처음에 개척 사역하고 하는 몇 년 동안은요, 솔직히 많이 굶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쌀 한 톨 못 본 적도 있어요.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수양해 갔고요. 월남에서 가져온 기념품, 뭐, 녹음기, 뭐, 다 팔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좋대요. 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은혜죠. 그것만 은혜라면은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삶이 잘 풀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 은혜라면은 우리 주님은 은혜가 전혀 없죠.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모습은 은혜와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의식 구조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얼마나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복음적 은혜와 세속적 은혜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살아오면서 개척사회 하는 몇 년 동안 어려울 때에 참 주님께서 좋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라. 살아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인생을 통해서요,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망하면 다시 할 수 있고요. 농사도 올해 잘못됐으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지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면 인생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기른 게 성공한 거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길렀으면 성공한 거죠. 딴 건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결단이 후손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록 부모도 갈등하고 부모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부모라고 자식 눈에 보여지면은요,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상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7전8기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신학을 할 거냐,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갈 거냐, 신학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던 때였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들,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 또 친구들 다니는 교회, 눈을 깜깜이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 눈을 뜨보려면. 자, 그 경건한 장로님들 많은데, 권사님들이 많고, 그분들이 직접 전도해서 길러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기르게 한 분들이 누구누구 있나 안 꼽아지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1세기 복음은요, 1세기, 2세기 이 복음들은요, 흉신도들에 의해서 편찬되어 나왔거든요. 로마 교회 흉신도들이 세웠거든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핍박받은 내렸어도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 나갔죠. 사마리아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났어요? 에드페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평신도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름이 평신도라고 붙었느냐? 영어로 레이죠. 레이. 레이 피플이죠. 레이라는 말은요,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수준 이하의, 그것이 평이에요, 평. 영어 레이란 말이에요. 그건 참 잘못 붙여진 이름이에요. 레이 피플, 평신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들이죠. 그것은 천년이라는 암흑 세대를 거쳐서 로마 교황청이 붙여준 이름이죠. 로마 교황청이 신부로 서품을 주지 아니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화형시키던 시절에 그걸 왜 개신교에서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 레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느냐 이런. 전임 사역자도 있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신약의 서신서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대개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거인들이었잖아. 자, 양새끼를 양이 낳습니까? 목자가 낳습니까? 목자가 양새끼 낳는 거 봤어요? 난 축산대학 때 다녔죠. 못 봤어요. 양새끼는 양이 낳는 거예요. 양새끼 젖은 누가 먹여 길러요? 엄마 양이 먹여 길러요. 이미 2000년간 고착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자고 오한도 같은 평신도가 지금 부르짖어봤자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일 많은데 그런 싸움하느라고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후손을 낳아야 되느냐 안 낳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낳아야 되잖아요. 낳았으면 누가 길러야 돼요? 낳은 사람이 길러야죠. 그게 저는 평신도로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시편 57편 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이 영적인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확정했을 때 그때 심령의 평안이 이제 9절부터 이제 내 영광아 길짜다 비파야 수금아 길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 이 말씀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부르심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부르심에 진정 굴복하게 되면은 어떤 은혜들이 있느냐? 어떤 은혜들이 있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평강이 있어야 노래와 찬송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찬양이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나오게 하시더라.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니까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광주의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다 온 후에, 이 유능한 청년인데 공무원 시험이 됐는데 제주도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나올까 말까죠. 제주도가 그게 뭐 이웃집이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항공료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한 달에 한 번 와도 어이 형제 정말 대단하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한 달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교재를 나오고 그래도 와야죠. 이 친구가 매주 오기 시작했어요. 왜? 애인이 생기니까.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 항공료가 얼만데 말단 공무원이. 매주 나오네. 와야죠. 어떻게 주말에 그 비행기표를 그렇게 확보를 한대. 비행기표 없어도 공항에 가세요. 좀 더 일찍 가가지고 대기자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다리면 좌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새벽도 깨우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선교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주님의 사랑을 나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 진리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전반에서 주님께 굴복되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버느냐, 내가 얼마나 승진하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물론 중요한 겁니다. 저 다른 건 나이값을 못해도 이제 몸이 나이값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도 먹고요. 무슨 약도 먹고요. 요즘은 그 로우백 페인이라고 이제 이 허리 쪽이 이제 서서히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수술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삶의 환희 아닌가요? 나이에 걸맞는 어떤 증세가 있는 거. 그 내가 정상인이라는 증거고 그 죽은 사람은 페인 안 느끼죠. 죽은 사람은 감기 안 걸려요. 그 몸이 아프면 주여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미스터 우리 회사 와서 같이 일하게 그것도 다 포기하고 캠퍼스 나와서 전달되니까 출근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놈이 돼버렸어요. 격려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다같이 한번 시편 71편 7, 8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승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이상한 놈이야 저거. 희한한 놈이네. 구경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겐 근심거리, 관찰 대상. 어떻게 되는지 보자. 희한한 놈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요, 주님께 굴복하거나 하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불과 10여일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약혼 중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누가 이해를 했습니까? 약혼자인 요한이 경건한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친인척들 손에 동네 한가운데 광장에 내 동댕이 쳐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은 피하려고 조용히 어떻게 파혼을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있을까를 요셉이 생각했죠. 아무도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를 이해한 사람은 있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했죠. 누가? 엘리사벳이. 산골 마을에 사는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수태한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잖아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보인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던가요? 뒤이어서 마리아의 찬양이 터져나오죠. 이 마리아의 찬양을 마그니피칸트라고 그러죠. 음악에서 마그니피칸트 하고 나오는 그 찬양이 정말 웅장하게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요즘 들어가서 마그니피칸트 이렇게 한글로 써도 엔터 치면은요 그 찬양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일에 헌신한 사람은 같은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구경거리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 자신을 또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72, 73, 74, 이 3년 동안 고대 사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신림 여중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방을 신림동에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고대하고 신림동은 얼마나 멉니까? 이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아침을 짓고 자기 도시락 싸고 내 도시락 싸주고 그럼 이제 출근 시간이 이제 굉장히 그 서두르게 돼요. 여보 가, 내가 설거지 할게. 출근하고 나면은 이웃 아줌마들이 들을까봐 그 단칸방 뒷담 쪽으로 이렇게 쪽문이 쌓아주고 뒷담하고 사이에 슬레이트 얹어서 만든 그 부엌인데 거기서 그릇 소리 안 나게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또 이제 퇴근하면서 장봐가지고 저녁만 해주니까 거기까지 또 교제하겠다고 온 형제들 두세 명 있으면 밥 해주고 단칸방이니까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자정이 넘어서 이제 보낼 때까지 아이고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빨래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웃 아줌마들 시선이 느껴지는지 그다음에 짜가지고 이제 마당에 널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단독주택 문화인데 아파트에 빨래를 널면은 옆집 아줌마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아,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늘 그냥 쪽팔린다 그러니까 좀 경건치 않아 보이죠? 젊은이들 용어를 나는 일부러 배우고 씁니다. 욕이 아니면 쪽팔린다 욕 같아요. 근데 그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저 캠퍼스 형제들. 싱긋 웃는 미남. 그 어원이 뭔지 아니에요? 쪽팔린다? 몰라? 얼굴 쪽이 팔린단 말이에요. 얼굴 쪽이 팔린다. 그러니까 이 그 체면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얼굴 쪽이 팔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 줄여서 쪽팔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봬도요, 내가요, 지난 여름에요, 우리 집 사람 둘이 선교제 가면은 도구로 쓰려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두 달간 했다고요. 어쩌다 꼭 이렇게 좀 운전을 하다 보니 격기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사역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한 시간을 와서 고대에서 하루 종일 오전에 이제 뭐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점심 때 인천 묘소 뒤는 전부 다 야산이었습니다. 인천 묘소 뒤 솔밭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외롭게 도시락 까먹고 뒤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버스 타고 돌아가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난 왜 이렇게 힘들고 무겁습니까? 거의 한 달 열흘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러면 내가 내일 한다는 얘기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일을 하겠다고 뭐 유학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이렇고 뭐 영어회화 가정교사하고 WD40이라는 거죠. WD40 아는 사람 없네요. 여러분 가끔 집에 뭐 녹슬 아주 문이 삑삑 소리 나는 사람 전부 다 새 집에 살아요? 예, 그 WD40 사다가 뿌리세요. 그걸 내가 한국에 처음 보급될 때 그것도 외판도 했어요. WD라는 건 Water Displacement예요. 그래서 녹슬었거나 이런 데다 녹슬어가지고 풀리지 않는 나사도요 딱 뿌려놓고 한 20, 30분 지나면 쫙 풀립니다.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있건 뭐 어떻건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그 메탈 표면을 코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녹을 방지하고 윤활을 시키는 그것이 WD40이에요. 난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그 회사로부터 제가 이거 저 선전비 안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쓰니까 유익해서 난 그걸 집에 한 두세 개 두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억울하더라고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내일입니까 주님? 주님 일이지. 아마 방송실하고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예, 제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대신 울리부서는 이렇게 메시지가 오네요. 일어서서 좀 스트레칭 하자는 얘기가 왔는데 요 하던 말만 끝내고요. 주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면은 내가 틀린 거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왜? 주님이 옳다면 내가 틀린 거니까. 주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면은 제가 재짐지고 제 멍에 메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느냐? 이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이 옳다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리더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내 사역을 이루어내고 싶다. 그 순간 이건 주님 사역으로 포장된 내 사역이네. 나를 이상한 놈 취급하던 사람들에게 봤지? 결과를 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리고 싶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던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이게 주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내 일이더라. 주님 일로 포장된 내 일.
더 이상 주님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더 이상 주님이 지우신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지고 가면서 난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 멍에 메고 주님 짐 지고 주님 일을 한다고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거죠. 참 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에게 주어진 5시가 지났는데 그만둘까요? 그래도 한번 이제 기지개 켜고요. 일어서시고 좀 허리도 돌리시고 우리 또 자연이 부르는 사람은 자연에 순응을 해야 되니까 뭐 잠깐 그 자연의 부름에 순응하기도 하고 잠깐 쉬고 합시다. 또 나가야겠네. 나갑시다. 아예 저 글자 체 아니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설정으로. 설정으로 가서 배경을 효과음을 실행 확인. 글씨를 키워야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네. 글씨를 바꿔. 글씨체를 바꿔든 글씨를. 글씨체를 바꿔야 돼. 글씨만 조금만. 글씨를. 네. 전체 선택해 가지고.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글씨를 체만 바꿔 치만. 네, 체 바꿔야 돼요. 경고적으로 하면 잘 보일 겁니다. 검정색으로 까맣게 안 나오나? 아, 하얀색으로 해야 되겠구나. 노란색이 제일 나요. 까만 거. 아, 노란색으로? 일부러 껐어요. 저기, 자, 그러면은, 월남에 계셨다 오신 분, 제가 월남어 단어를 다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합시다. 띠똑 맞습니까? 띠똑.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기 10번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뭐 사역도 안정이 되고, 지금까지, 예, 그냥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려고요. 이미 제가 약속을 깼는데요. 그 뭐 저 5시까지라고 여러분이 정해주신 걸 제가 받아들인 약속이지만 어쨌든 약속을 깼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도 안정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이제 풍족해지고, 뭐 형제들이 우리 사역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재생산과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은 손주들은 자식들이 기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손주들 입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젊은 형제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애들이 이제 5살, 뭐 7살 이렇게 된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녀가시면 애들 그동안 훈련시킨 게 싹 무너지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지 슈퍼마켓 가서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러면 신나게 고르면 다 사주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루 이틀 있다 가시면 애들이 이제 떼거지 쓰고, 또 수양에 간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놓고 한 3세일 만에 이제 데려오면 애들이 이제 훈련시킨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부부가 이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우리네 애들 이렇게 훈련시키는데요 부모님이 애들을 좀 데리고 놓으시면 꼭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잘못돼서 소가리 하는 건 니들 몫이고 우리는 애들 이뻐하면 돼. 어쨌든 우리 사역은 영적인 손주 손자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세대를 이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사역을 다 하고 이제 그 상당히 편해졌어요. 편해졌는데 초창기 사역부터 지금까지 제일 마음 아픈 일은요, 삶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도적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에 뭐 훔쳐갈 게 있다고 도적이 일생에 두 번 들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쌍바울로 가 있을 때 그 산속에 있는 우리 집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다 뒤졌어요. 뭐 집만 어질러놨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가져갈 게 있습니까? 요즘 뭐 데스크톱 들고 가봤자 얼마 합니까? 요즘 3, 40만원이면 새 거 사는데. 어쨌든 삶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이렇게 살을 이렇게 베는 것 같아요. 이제 72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와 함께 하다가 간 사람들 중에 대마처럼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있나.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지체들로 갔겠죠. 다니던 교회로 돌아갔다면은 가서 더 잘 섬길 거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 어디 갔어? 추스타의 일꾼을 공급하는 은혜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는 훈련사역이에요. E1, E2, E3. E1은 훈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베이식 트레이닝이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 훈련이 있고 성경 공부 훈련이 있고, E2, E3를 가면 훈련이잖아요. 우리는 훈련사역이에요.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2, 3년, 어떤 사람은 5년 내지 10년,
그 이상 함께하다 떠나간 사람들 그 후에 보면은 간 곳에서 주역들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7, 8절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셀리브레이션 해야 될 거냐? 괴로워해야 될 거냐?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픈데 세상이라는 추스터를 놓고 볼 때에는 일꾼을 길러 보내도록 쓰임받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지난 10월 25일 우리는 광주에서 홈커밍 데이를 가졌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이 연락했어요. 교제 떠나본 분들이 한 100명 왔습니다. 그보다 몇 배 더 많은데 어떤 분은 장군인데 원스타 꼭 오겠다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이라 전 부대에 지휘관 자리 지킬 것 그래가지고 국군 화생방 방어 사령부 사령관인데 대신 영상 편지로 보내온 분도 있고 정말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목회자가 된 분들도 상당히 많고 다른 지체 선교사로 나간 분들도 있고 평신도지만 중책을 맡아가지고 일들을 하는데 우리 사역에서 배운 것이 평생 은혜롭다 이런 얘기예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잔치를 했습니다. 세계 비전의 성취의 과정인가? 그렇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흑룡강성 영안이라는 곳에 추운 겨울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자매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자매가 박정숙 자매인데 이분은 다른 지체에 있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에 여러 번 놀러 왔어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선교를 엄청 잘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정유진 선교사라고 영어 교사예요. 둘 다 영어과 같이 동기생인데 우리 정원단 선교사하고 우리 선교사로 지금 인도에 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사역을 열심히 잘 시도를 합니다. 이 정유진 선교사는 영어 영문과 나왔지만 피아노를 잘 쳐요. 거기서 영연방 전체에서 통용이 되는 피아노 영어 교사 디플로마를 몇 년 만에 획득을 했어요. 이건 세계적인 음악평가기관이에요. 인도에 있는 한국 교포 중에 유일하게 인도인들 중에서 아주 희소가치가 있는 디플로마를 획득을 했어요. 그것도 다 사역이 툴이죠. 다른 선교단체에 갔든 어쨌든 우리가 세계 비전을 성취하고 있다.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거쳐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파도 셀리브레이션을 하자. 두 달여 전에 28년을 함께 해오던 그리고 광주사에게 크게 기여를 한 형제 한 분이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다른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걸 이렇게 만류를 해왔는데 환송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환송해서 보냈습니다. 지난 11월 12월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환송해 보내야 됩니다. 환송해 보내면은 주님이 추스터의 동역자고 프렌드로 남죠. 환송해 보내지 않으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붙든다고 갈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니고 가란다고 남을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에겐 고통이어도 또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인간적으로 헤어짐이 아픔이어도 우리 사역을 거쳐간 사람들이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 없다. 추스테의 일꾼으로 갔든지 세계 비전을 성취 과정이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제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2년 전부터 국민연금 6년 전부터 나오고 2년 전부터 지하철도 공짜고 월남전 참전했다고 보훈처에서 참전 유공자라고 또 한 달에 8만 원씩 줍니다. 하여튼 저 부수익이 짭짤합니다. 요즘. 사역이 평안해지고 저는 관리자로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난 관리자구나. 직접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으로 일생 효도는 다 받았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역자의 그 부모 어님인데 너희들 우리에게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애들 쓰지 마라. 자식들 다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 기르는 기쁨으로 효는 다 받았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게 효다. 너무 찾아오느라고 시간 내고 고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잘하대요. 그 집안 보니까. 삶이 안정이 되고 사역은 형제들이 다 하고 관리자로 앉아있고 가끔 메시지만 전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이렇게 침체되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들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편하고 풍요로운 삶이 정말 행복할까? 저는 운전을 즐기는 편입니다. 목적이 있는 방문, 어느 시간 안에 가야 될 때는 고속도로로 갑니다. 그렇지만 드라이브를 즐기러 나갔을 때는 전 고속도로 안 들어갑니다. 재미가 없어요. 경치를 볼 수도 없잖아요. 일부러 국도를 타고 갑니다. 여유 있게 경치를 보면서 어떤 들러보고 싶은 동네가 있으면 마을회관 앞에 차 놓고 그 뒷산을 산책도 하고 사람 사는 냄새도 맡고 시골 아저씨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전도는 우리 할망구가 더 잘하죠. 전도도 하고 미국 가보신 분들 그 사막지대에 지평선 끝까지 조그맣게 뚫려진 프리웨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졸리기만 할 뿐이죠. 굴곡이 있고 성취와 좌절이 어우러지고 기쁨과 슬픔이 엮여진 인생. 이 천이라는 것은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서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실, 똑같은 색깔로만 천이 이어졌다면 민자죠, 민자. 인생을 편하게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민자 인생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문양도 없고 아무 색채도 없어요. 그게 뭐가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천국이었다 지옥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 살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옥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엮여서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채색이 되고 아름다운 문양이 되고 그것이 은혜다 이거죠.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왕이 돼가지고 평안해지니까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보내고 낮잠을 잤죠. 왜?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갔잖아요. 자다가 말고. 기지개 켜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뵈는 게 이쁜 여자밖에 안 보이더라, 이건.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이게 나이값 하는 겁니다, 이거. 그걸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와 그 부하 면노치를 적에게 학살당하게 만들잖아요. 삶이 너무 평안하면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돈도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기부 문화죠. 그걸 안 하면요, 갑부들이 이상해져요. 교수, 교사, 뭡니까? 지식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는 곳으로 가는 모든 것이 섬김이에요. 중남미를 가보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역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사역자가요, 노년을 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은요, 정말 유명세를 탄 목사님들은 은퇴하고도 초청한 데가 많아요. 나름대로 어떤 사역들을 하셔요. 그렇게 정말 유명해진 소수, 그분들 이외에는요, 은퇴하신 분들이 참 처신하기가 힘들어요. 담임하시던 교회 나가면 후임 목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교인들 마음이 갈리기도 하고, 유생 목회한 분들이 다른 교회 가도 또 목사님들 어려워하니까 이제는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 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버님 친구 목사님 한 분은요, 은퇴하고 광주에서 그분은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조금 있더니 전주 가까이 어느 산 속으로 집을 짓고 들어가셔서는 부부가 가정 예배를 보십니다. 한번 그 한 서너 차례 방문을 했는데 한번 점심 때 방문해가지고 같이 우리 부부하고 그 노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노 목사님이 밥을 이렇게 물에 말아 잡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젊은이들도 말아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노인이 꼭 저렇게 말아잡수신단 말이에요. 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할망구가 밥을 더럽게 쓰 내가 지금 씻어 먹는 거예요.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도요, 은퇴하신 후에 처신하기를 그렇게 그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이제 1년 반 전에 주님께 가셨는데, 나는 은퇴하고 뭐 할 거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장례 지내는 데를 가보면은요, 술을 다 하고 가신 분들은 대부분 8순이에요. 8순 후반도 있고요, 또 9순 초반도 상당히 많아요. 두 달 전에 우리 마을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104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의학과 이런 것 같은 90 내지 100세, 그러면 은퇴 후 20, 30년을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나. 여러분 세대면은요, 한 선생님과 저 연배 세대보다 분명히 몇 살 더 삽니다. 그러니까 100세를 생각해야 돼요. 100 빼기 지금 나이 하면 앞으로 살아갈 세대다, 세월이다. 이거. 세상에서의 정년은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면에서 직업생활 한 만큼 은퇴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월을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를 고민을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 노년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이고, 하나는 살아 존재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력이 아무리 좋아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건 참, 그건 정말 지겨운 거죠. 하루 세 끼 먹을 거 있으면 삶의 의미가 풍부하다면 이게 진짜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백백이 지금 나이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가는 거다. 영적인 자원도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가는 거다. 얼마나 편하게 가는 거냐? 선교지에 가서 애들 학교 안 보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둘만 가면 되는데. 그러나 쉬운 길은 분명히 아니겠죠. 며칠 전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할머니 하나 강도 들어와가지고 총 맞아 죽었더라고요. 한 달 포전에는 또 중년 여인 하나가 차 타고 가다가 총 맞아 죽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강도 잘 만납니다. 저도 가면 강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순교죠? 그 다음에 강도 만나면요. 시구지면 다 가져가라 그러면 돼요. 미국보다 굉장히 젊잖아요. 미국은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얼굴을 보면 죽어야 돼요.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 났는데 봤는데 범행 현장에만 봤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미국은. 한 선생님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신대요. 그런데요, 중남미는요, 강도 당하잖아요. 웃으면서 다 가져가. 그러면 안 죽여요. 얼굴 봤어도. 근데 나 집이 어딘지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 없으니까 교통비는 줘서 그러면 뺏은 돈에서 교통비 주고 가요. 갈만한 데입니다, 여기가. 갈만한 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오늘은 이게 참 그러네. 내 컴퓨터가 아니면은 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뭘 모르면 헤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구로 들어가서 예 됐습니다. 예. 너 왜 주인 말만 듣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냐? 예,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예. 육신을 입는 것이 인카네이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도성인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는 건 이제 말씀이고 성 이루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칸 요 칸이라는 것은 접두어로서 육을 의미합니다. 육. 그래서 카니보하기 때문에 육식동물이죠. 칸은 육이에요. 카네이션은 뭐예요? 카네이션.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뭐해요? 카네이션을 주잖아요. 카네이션은 꽃 이름이기도 하고 살색, 분홍색 카네이션이에요. 그런데 인카네이션 하면 육체가 된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그러면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여인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자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겸손이냐 이거. 선교에 있어서 성육신의 마음으로 선교지에 간다.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카네이션 해야 된다. 그러면 선교지 현지화 해야 된다. 뭐가? 삶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음식을 먹으며 인간으로 사신다는 게에 비하면은 사람이 사람 사는 곳에 가서 거기 사람처럼 사는 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여러분 참 이 그저 이 사람의 신체 중에 각자로 끝나는 거라 몇 가지 있어요. 몸 있을까요? 손바닥, 또 발바닥, 또 혓바닥, 또 낫바닥, 또 껍닥. 이 전라도 사투리예요. 이 껍닥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낫바닥도 바뀔 수가 없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현지화되는 것이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짧으면 2~3년이 될지 길면 1~20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2~13시간 비행기를 두 번 타야 되거든요. 세 번 갈아탈 수도 있어요. 비행기 환승 시간이 또 몇 시간 돼요. 우리 집에서 인천까지 가야 돼요. 보안 수속하고 뭐 출국 수속하고 그 나라 가서 또 입국 수속하고 가고 해서 40시간 내외가 걸려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동할 수 없으면 그때 오자. 이제 그렇고 이제 29일 출국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노년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논 아무놓고 노년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나는 노년을 우리는 보낼랍니다. 가서 우선 거기는 포르투기시, 포르투갈어를 하니까 포르투기시를 배워야 되고, 그 참 얼마나 신납니까? 이 그 치매 예방에 아주 그냥 절묘한 그 찬스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병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살다가 즐기다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분을 넘겨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예, 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뭐, 제가 잘못해서 야단 치시려고 나오신가? 들어오셨죠? 네.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신 분이 이제 상파울라로 가신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아주 큰 문이 일어날 거 확신이 되시죠? 예. 네. 제가 그저 우리 오세님을 제일 처음 만난 게 73년도였는데 저희가 73년도 3월 달에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그 아이들 둘하고 저희 둘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아주 그 서울에 도적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세님이 그때 저희 별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 도둑 방지하는 그런 거죠. 이거 시설 있죠? 그거를 갖다가 여러 시간을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긴하게 아주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E&M으로 나와가지고 E&M이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오사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어려움들을 해결을 갖다 해주시고 아주 참 섬기는 것 같은 아주 강하신 것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가시는 분들 우리가 그 자리에 보내실 때는 저희가 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는데 여비를 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좀, 좀 전달해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세님, 자매님 마음 가운데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기꺼이 응하셔가지고 완전히 한국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상파울로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29일에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제 두 분의 모든 걸음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브라질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가족과 아울러서 광주사회부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브라질에 즐겨 인도자를 보내시는 또 광주 지역에도 주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광주 지역이 계속해서 부흥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분과 온 가족과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남자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